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부터 요약집 서브노트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제 5, 6월이 마지막 이론정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6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맘먹고 오버페이스를 하면 빨리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은 최대한 페이지 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출제가 어디에서 됐는지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까지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만 다 공부하셔도 9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가 보면은 1번이 그 4페이지의 중요한 거는 맨 위에 보면은 요약집의 핵심 테마 해가지고 용의 정의가 출제되고 중개대상물 이건 해마다 출제됩니다. 이 파트는. 근데 목적은 그리고 그 기본서 페이지까지 적어놨습니다. 예, 목적은 시험에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도 있습니다.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말은 좋은 말이지만 직접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요건 시험에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고요. 이제 4페이지 2번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고 다시 1번에 중개가 있는데 중개, 2번에 공인중개사, 3번 중개업 이렇게 법주문 순서대로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6개가 있는데 용어 정의에 먼저 중개가 있습니다. 중개. 처음에 중개가 있습니다. 중개가 가장 어려운데 중개란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중개란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물은 조금 있다가 할 거니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상물이라고 하고요. 그 밖의 권리는 이제 그 밖의 권리가
어렵습니다. 그 밖의 권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 요약집 4페이지 판례 1번에 보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다 적어놓고 볼까요?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왔던 게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이라는 건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말하고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에 이 담보로 잡히고 융자를 알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수억 원을 받아먹은 사례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처벌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처벌할 게 없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중개업이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들은 대출을 알선하면은 커미션을 0.3% 정도 받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받는 건 불법이 아니죠. 근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했을 때 이때 등은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환매권이라는 건 민법 용어인데 환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이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유치권 성립은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입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가 법정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우리 교재 순서하고는 조금 순서를 바꿔보면요. 우리 교재 순서는 법조문 순서고요. 저는 중개와 중개업이 비슷하니까 같이 묶어보면 순서가 2번, 3번이 달라졌습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직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 불특정인이 아니고 특정인 이모, 고모, 배우자, 초등학교 동창생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하고 하는 것은 중개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의뢰인이 되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요.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8번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직업에 해당,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즉 직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반복 의사가 있으면 단 한 번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비록 한 건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중개를 했다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판 그 자체가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을 받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공짜로 해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책 순서하고 2번, 3번이 바뀌었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나무 밑에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나무 밑에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에 약 42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저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는 안 됩니다. 즉 미국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다 들어가고요. 소속, 개업, 개업 개공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개업이죠. 줄여서 개공,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이고 예,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옛날에는 개업 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고요. 지금도 일반 시민들은 중개업자라는 말을 쓰죠. 업자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가 강하잖아요. 청부 사채업자, 청부 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업 공개사로 바꿨습니다. 개업 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자격 취득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라는 건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람 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 중개인은 자격증 없죠?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이잖아요.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또 이 법인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특수법인, 일반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는데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네 가지를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수법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에 있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데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법시보조에서는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반대말은 고용자입니다.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 사장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우리 동네말로는 주로 여자분들 같으면 실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남자분들은 뭐 부장, 과장 또는 상무 부르는데 전부 명칭야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인입니다. 즉 사장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고용인입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상 이 중개 업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중개 업무가 세 가지. 첫 번째는 계약서 작성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6번 해석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수도 없고 확인 설명서 작성도 못합니다. 그러나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고요. 이때 날인할 때는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점이 똑같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줄여서 해고신고라고 하겠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야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둘 다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같은 점도 많죠. 같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다 일일이 적을 수가 없는데 같은 점은
법제 10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법제 12조 둘 다 이중 소속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제 29조에 의해서 비밀 준수해야 됩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둘 다 법제 33조 금지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제 34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을 보면 소속공개사는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가 법 2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를 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많이 있는데요.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소속공인에서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의 같은 점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용의 정의에서 한 문제, 중개 대상물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깊이 쌓여 있는 것만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모든 과목이 약 80%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쌓여 있는 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너무 이제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이게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 주관식 시험도 아니고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중개대상물인데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이 중개상물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한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죠. 예를 들면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 중개하는 것은 아무나 해도 되죠.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자동차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있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토지는 왜 중개상물일까요? 토지는 눈으로만 보고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값어치가 나가는 비싼 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행위 제한에 의해서 땅값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땅값이 결정돼요. 그럼 집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인지 뭐 자연녹지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아무나 못한다고 전문자격사들이 자격증을 딴 개업공개사들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만 아름답게 생겼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심겨 있다고 해서 그 땅이 비싼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는 누구나 보면 좋은지 자동차 안 좋은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굳이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분석할 게 없으니까. 또 우리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거는 등기사항 증명서도 떼보고 가압류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가등기가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되죠. 그러려면 전문 지식이 있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공인중개사법 중에서는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용어쟁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토지인데 이 시험의 지문에 토지가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중에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법조문에 없으니까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중개대상물, 소개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려면 일단 거래의 대상이 돼야 돼요. 따라서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경우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중개상물 될 수도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때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면 토지 중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뜻입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채굴 광물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포락지.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락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시험에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도로나 하천이 중개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오면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될 것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로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아무 말 없이 그냥 도로 하천 이렇게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걸 지자체 거냐 아니냐 이걸 보고 개인 것만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3번지 중에서 일부를 팔아먹으려면 3의 1번지 이렇게 분필을 해야 되죠. 따라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필하기 전이라도 제한 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옵니까? X입니까?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한 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X죠. 용익물권 설정만 가능합니다. 제한물권이라고 하면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합해서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용익물권, 용익,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저질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어쨌든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이걸 제한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용익물권 설정만 가능합니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 거치기 전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차라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쉬운데 이런 말이 없으니까 논란이 대상이 되는데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뭐냐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판례에 의하면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나왔는데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민법 99조 1항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기둥은 있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무나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판례입니다. 우리 그 교과서의 판례가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스브노트 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7페이지 리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미래의 건축물에 어떤 것이 있냐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다. 판례가. 근데 입주권은 입주권이라고만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출제 취지는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출제했는데 왜냐하면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주권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이건 청약통장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은 동호수를 특정하는 걸 관리처분인가라고 하죠. 예, 관리처분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자, 그 다음에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역시 이 그밖의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그밖의가 뭔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고요. 그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냥 암기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거 왜냐고 자꾸 깊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이게 행정심판 결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심판위원들이 이 공인중개사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모집단 중개상물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최근에. 그래서 결론은 중개상물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걸 중개했다는 개업공개사를 본 적은 없다.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모의 집단. 그 외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거 다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 7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언에 나와 있습니다. 니언에 29회 출제됐다고 되어 있죠. 지금 요약집에 제가 몇 회 때 출제됐는지 다 적어놨어요. 밑줄 치놓고 자주 출제되는 거. 그다음에 그 중요 그 처음에 목 이게 요약집 만드는데 시간은 엄청나게 걸렸어요. 페이지 수는 많지 않지만 몇 대째 출제됐는지 중요한 거 밑줄 다 쳐놨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기본서 몇 페이지 했는지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이제는 이 그바크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바케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왜냐하면 그바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 세 개거든요. 그 세 개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임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는 안 하고 관습법상 공시방법만 갖췄죠. 이거는 등기된 나무를 말합니다. 이 세 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거 중요한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거 잘 안 나오는 거 위주로 자꾸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 좀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 가감하게. 또 다음 달에 할 때 또 이해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집착해서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모의고사 보셨을 때인데 17.5점 정도 나오면 적절해요. 점수 굳이 지금 현재 다 전과목 60점 이상 나온 분들은 굉장히 베이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벌써 정상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계속 6개월 동안 정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페이스 조절이. 우리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 그걸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되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차분히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너무 성급하게 지금 뭐 아직도 6개월 남았는데 뭐 벌써 2차 포기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참고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약 3분의 2가 중도에 2차를 포기합니다. 그 압박감을 못 견뎌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고 이런 걸 못 견뎌서 여러분들은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명인망법을 갖춘 소모집단이나 임목이나 둘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며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즉 임목,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낮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업 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며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될 뿐이지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개 대상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중개 대상물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7페이지 그 밑에 있는 박스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현실적으로 임목광학재단 공량재단을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 있으면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겠습니다.